항상 노인복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경희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시는 김하식 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의회 허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시 의회 김재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명서 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옥난 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진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노인회 원종성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엄태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농협중앙회 김현수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는 사회복지협의회 유혁상 회장님과 이사님, 봉사단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두 각 부스에서 일어나서 손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의 주인이 되시죠? 참석하신 모든 어르신께 우리 모두 힘찬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에 누락되신 분이 계시면 차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6회 경로축제 한마당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 노인 강령,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지난날 우리가 체험한 고귀한 경험, 업적, 그리고 민족의 어를 후손에게 계승할 전수자로서 사명을 자각하며 아래 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한다. 1.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2. 우리는 경로협천 윤리관과 전통적 가족 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힘쓴다. 3.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사회 정의 구현에 앞장선다. 이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명하고 풍요로운 계절에
경로 축제 한마당 행사를 열게 되어 이천 시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새벽 일찍부터 행사 준비를 위해 원근 각지에서 수고해 주신 봉사자와 참가하신 어르신과 내빈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김경희 이천시장님, 송석준 국회의원님, 김하식 시의회 의장님, 시도의원님, 원종성 노인회 회장님,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이천시와 후원자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진행을 위해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님, 회원님, 200여 명의 읍면동 봉사 조장님과 회원님의 봉사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사는 10월 노인의 날을 기념하는 뜻이 있는 행사로 그동안 적십자 구만리 봉사대에서 수고해 주시고 근본 처음으로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적십자 구만리 봉사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릴 만큼 예를 중시했지만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성장 발전하며 핵가족화 영향 등으로 경로 효친의 미풍양속이 퇴색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우리 이천시는 김경희 시장님과 송석준 국회의원님의 특별하신 노인복지정책으로 어르신 섬김의 미풍양속을 잘 이어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행사는 과열 경기 진행을 방치하고 14개 읍면동 어르신들의 사랑과 화합의 장으로 진행하기 위해 경기 종목을 간소화하고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경기 종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참가자들 모두의 열정을 하나로 모아 더 큰 에너지를 발산하여 이천시 14개 읍면동 어르신들이 모두 행복하고 화합할 수 있는 한마당 잔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한날은 어르신 모두가 많이 웃으시고 즐기는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천시민 여러분, 가정이 늘 행복하시고 무병 장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천시 지회장 원종성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천고마비 계절에 오늘 성대한 노인체육축제 한마당을 주관해 주신 사회복지협의회 유혁상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35년간 주위 노인들을 위해 애써서 축제해 주시던 구만리 봉사회원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변함없이 아낌없이 주위 노인을 애써게 봉사해 주시는 김경희 시장님, 그리고 송석준 국회의원님, 김하식 의회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사회단체장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축제는 노인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구만리 봉사협의회에서 마련했으니만큼 선거의 결승에 너무 과열하시지 마시고 오늘 하루 재미있게 열심히 뛰고 운동하셔서 100세를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건강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경례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제가 아침에 와서 아까 소개하는데 아 이거 박수 치면 어르신들 건강도 좋은데 에? 왜 박수 안 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좋은 날인데 한번 쳐보세요.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안개가 좀 끼긴 했는데요, 여기 이제 거치고 나면은 아마 따뜻한 낮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이들 오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즐거우시죠? 네. 행복하시죠? 네. 예, 오늘
그 마음 가지시고 오늘 하루 종일 어르신들 여기서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뭐 이천시에서는 뭐 시장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가 어르신들 잘 편안하게 모시도록 이렇게 각별히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36회 이천시 경로축제 한마당 잘 즐겨주시고요. 또 이 오늘 그 우리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유혁상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많이 치세요 오늘. 예, 건강합니다. 박수 많이 치시면 건강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예, 우리 이천시에 그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천시는 사계절 축제의 고장입니다. 예, 봄이면 산수유 축제, 또, 우리 도자기 축제, 그리고 또 햇살의 복숭아 축제, 얼마 전에 끝난, 우리 이천 쌀문화 축제, 그리고 이제 다음 또 며칠 후에 또 시작되는 인삼 축제.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는 또 꽃 축제도 열렸고요. 또 축산 축제도 열렸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뭐 별빛 축제 뭐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천시의 축제고장 이천시에서 오늘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고 멋진 축제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는 이천시 경로축제 한마당. 이 축제야말로 우리 이천시의 가장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또 이 축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고생을 하셨는데요. 특히 우리 김경희 시장님이 올해 아마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 읍면동에 또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참석하시는데 비용도 많이 또 도와주셔서 여러분들 오시는 길이 아마 좀 편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금만리 적십자 봉사에서 이렇게 주관해 주시다가 특별히 우리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유혁상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많은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 뒤에는 또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한 3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천시의 각종 기업 또 여러 가지 또 유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많은 경품 이렇게 협찬해 주셔서 오늘 아마 오늘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또 여러분 또 경품 추첨을 해서 다양한 상품들도 아마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바로 이천시의 어르신들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시고 또 이천시에 오늘 만들어 오신 바로 주인공이 오늘 이 자리에 주인공이신 어르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 예,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로 부러워하는 경제 고도 성장 이룬 나라 그리고 또 정치 민주화를 이룬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신 어르신들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존경하고 또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국정활동을 통해서 바로 어르신들이 보다 더 행복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더 정말 신명나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처럼 이렇게 한껏 모이셨으니까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올 한 해 멋지게 마무리하시고 내년 후에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한 날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의 인사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천시의회 의장 김하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36회 이천시 경로축제 한마당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한적십자 구만리 봉사회 회원들께서 35년이란 세월 동안 꾸준히 어른들을 위해서 경로잔치를 해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36회 축제를 준비해 주신
유혁상 대표님과 대한노인회 원종성 회장님께도 좋은 자리 마련해 주었다고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천시 의회에서는 어른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의장배 대회가 적게는 3개서부터 많게는 19개 종목에 걸쳐서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천시 의회에서는 제1회 파크골프 대회를 장원 청미천에서 성대히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천시 어르신들 인구가 3만 6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 앞으로 김경희 시장님과 송석준 국회의원님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랑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경희 시장께서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 대상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주셔서. 그리고 쌀 축제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쌀 브랜드 대상 역시 수상을 또 하셨어요. 예. 네. 오늘 또 상장을 수령하러 가셔야 되는데 아까도 사회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자리에 남아서 끝나고 가신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송석준 국회의원님과 우리 이천시 의원들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과 함께 이천시 발전을 위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 더 많은 격려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본 대회를 준비해 주신 유혁상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봉사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